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소리 지글지글 내려고. 이야, 오늘 밤까지 뒀어. 사버리겠다 진짜. 언니. 언제 끝났어요? 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쉬지도 못했잖아. 나? 여기 와서 쉬는 거지. 뭐래? 진짜로 보고 싶었어. 언니. 오 마이 갓. 이게 딱 자기 같아요. 건강하고 상큼하고 우아하고. 우리 언니예요. 현장에서 진짜 그 친구는 엔돌핀이었어요. 왕자들이 많잖아요. 보이건 보이지 않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아 뭐 김혜수인데 저 정도는 하는 거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로웠어요. 자기 보러 온 거야 진짜로.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진짜 여기 카페에 오려고 온 거 아니? 살짝 뭐 임대? 임대 잘했다. 살짝 임대? 언니 여기 오면 음료를 제가 드려요. 뭐 있어요? 자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시원한 거,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레몬차 내가 담근 거, 귤차 내가 담근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에스프레소 샷 두 개랑 귤차랑 레몬차 주세요. 귤차랑 레몬차 주세요. 오케이 언니. 언니 그다음에 그 정도가? 메뉴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3개 골랐네. 메뉴가 그거밖에 없어 언니. 살아 계셨군요. 정말 아. 탄 건 타지 마. 아 이뻐. Thank you. 설마 속은 다 익었겠지? 황설탕으로 해서 약간 색깔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좋아. 자기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진짜로 팔아도 되겠다. 그지? 어머머 너무 너무 연해. 언니 드셔보세요. 배고프겠다. 오 마이 갓. Really? Yeah. So tasty. So good. 너무 맛있다. I love you. 진짜 맛있다. 귤이 뜨겁고 달콤새콤한데 뭔가 이렇게 진짜 정말 왜 좋은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육즙이 터지듯이 과즙이 이렇게 뜨거운 과즙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딱 자기 같아요. 되게 건강하고 상큼하고 우아하고 되게 섬세해. 진짜 끝내준다. 레시피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맛이 좀 달라? 그때그때 맨날 맛이 달라. 그런 게 더 좋아 나는 자기야. 아 너무 좋다. 우리 언니예요. 자기 하나 더 잘라주세요. 좋아 좋네 아주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드셔보셨어요? 언니 귤차는 좀 이따 다 줄까? 응? 너무 맛있다. 짠네. 예뻐.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다 맛있네. 미안해요 말 끊어서. 우리가 그때 지금 안개 횟수로 거의 10년이 되는 거잖아. 만 9년이니까 우리가 10주년 파티해야겠다. 우리가 모임이 있거든. PD까지 포함해서 해룡 PD가 처음으로 하는 예능 프로에서 따로 만났다가
연말에 우리가 이제 김장 프로젝트에 있어서 김장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김장을 만들어서 전해드리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그때 만난 거야. 진짜로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좀 인간 송윤아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자기야? 내가 혜령한테도 고맙고 윤아 씨한테도 고마운 게 뭐냐면 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그런 게 좀 있잖아. 남들은 날 연예인을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봐서 너무 연예인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맞아, 맞아. 우리가 만나서 사실은 안녕하세요 말고는 말을 거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신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아 자기야 나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너무 주책이야. 돌아오고 나면 참 저 사람이 좀 어이가 없었겠네. 근데 뭐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이 정도야. 근데 윤아 씨가 매번 손수, 공간과 음식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을 했어. 그게 나는 내 인생에서 되게 그게 포션이 커졌어요. 진짜로. 근데 그 모임을 스타트해주고 이어지게 한 분은 언니예요. 내가? 언제? 내가? 언니가? 내가? 그럴 리가. 그렇진 않지. 그날 이제 녹화 끝나고 뿔뿔이 이제 김장을 전달을 네. 헤어져야 되는데 네. 언니가 우리 연락처를 다 모았어요. 우리 이거 모임 만들까? 좋아 언니. 매달이면 좋겠지. 매달은 어려운데 분기별로 해서 네. 그럼 오케이 연락처 공유하고. 공유하고. 아니. 아니야. 그래. 내가 연락처를 받을 정도면 내가 괜찮아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식사 한번 해요. 라는 거를 인사 치료를 한 적은 없어요. 식사 한번 해요. 식사할 만한 사람인 거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았으면.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날 모인 연예인들이 대부분 봉사정신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뻤어요. 예뻐서 그래서 나 좀 감동받았어. 그래서 아,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가 시작이었지만 모임을 주최해서 만들고 계속해서 유지한 건 자기야. 내가 지금도 그래. 내가 지금도 여기 와가지고 엄청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말을 할 때 어쩔 때는 집에 갈 때 이럴 때가 있다. 왜 이렇게 혼자 떠들었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심리적으로 지금 무슨 상태야? 불안한가?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가 봐. 근데 항상 자기는 보면 모든 걸 제공을 하고 항상 뒤로 빠져서 그 사람들 항상 흐뭇하게 바라봐. 그 사람들이 마음껏 얘기하게 해줘요. 나는 자기가 진짜로 되게 어른같이 느껴졌거든. 자기는 기본적으로 신의, 의리 뭐 이런 걸 보면은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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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엽지.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의리를 추구하고 살지. 근데 자기는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공간에 그런 게 신의 의리 이런 게 되게 큰 포션으로 방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그치 없죠.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어른으로 보여. 어른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다 내 맘대로야. 제일 떠들고 있고 아 신나고 동생들이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 뺏어 먹고 있고. 아니에요 언니. 맞아. 언니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그게 있어. 내가 언니를 슈룹을 보면서 그리고 슈룹 이제 촬영 막 들어갔을 때 우리 봤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가 언제야? 올 초야. 올 초인데 그때까지가 진짜 행복했지 자기야. 행복했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도 보고 웃고. 1년이 지난 거야 언니. 자기야 진짜 그래.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자기고 끝나자마자 만난 사람이 자기야. 그리고 그때 너무 격려해주고 응원했던 것도 힘이 됐고 하는 동안 되게 생각나더라고.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난 내 마음은 그랬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였어.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길게 촬영해. 요즘 물론 드라마를 한 편 들어가면 기본 7개월 뭐 8개월을 찍는다고 각오는 하고 들어갔지만 언니는 진짜 1년을 찍은 거거든. 대본을 처음 받은 게 작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5월. 그러니까. 나 영화 찍기 전에 이제 대본 받고 대본이 꽤 신선했어. 그리고 이제 뭐 작가님이랑 감독님 미팅 시작해서 대본 작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촬영 시작을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다가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뭐 2월, 4월에서 나는 4월에 들어갔고 우리 팀 전체는 3월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전까지 계속 우리는 이제 뭐 회의하고 하는 거니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멀리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뭐래도 다 이렇게 어떤 현대적인 문명이 닿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또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그림을 찾아다니거나 이 장면이나 이 캐릭터에 맞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은 이게 그냥 몇십 초 후루룩 지나가는 한 씬 혹은 한 컷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래, 알잖아. 내 언니가 아들, 내 예쁜 아들. 여기서 찍는 거는 뭐 어디? 근데 여기서 문 하나 열면 오, 예. 어디? 그럼요. 우리 개성대군 보고 놀란 가슴 부여잡고 뛰는데 그게 부안에서 시작해서 경주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한 우리가 다섯 군데 정도를 왔다 갔다 했나? 마지막에 이제 그 기둥 사이에 뭔가 중전이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건 경주였어요. 처음에 경주라서 뭐 이걸 아니 이 한 카트리에서 경주까지 가야 되나 했는데 아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 이래서 경주를 왔구나. 어, 근데 그 신은 언니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참 좋아. 내 파트너 중에 우리가 이제 늘 같이 움직이잖아. 우리 지밀상교였던 준면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짜 그 친구는 엔돌핀이었어요. 그래서 준면 씨도 굉장히 큰 나한테 의지가 됐어. 그게 언니 SNS를 통해서 느껴졌어요. 거기서는 내가 거기서는 정말 내가 첫눈에 반한 게 뭐였냐면 준면 씨의 손이에요. 손이 너무 작고 손이 너무 작고 통통해. 물론 그분은 다 통통하고 나는 준면 씨를 느낄 때 준면 씨는 전체가 동그라미 같아. 동그라미. 너무 귀여워. 뭔가 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게 동그래. 얼굴 동글,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웃을 때 입도 동글, 손도 동글, 배도 동글, 뛸 때 온 몸이 동글. 그 뛰는 모습을 그렇게 올렸구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냐면 내 사진 그 포토 갤러리에 보면 최근 사진 중에 제일 많은 게 준면 씨 손이랑 준면 씨 버선발. 그다음에 준면 씨 앉아 있는 거. 어머. 준면 씨가 앉아 있는 게 항상 허리를 펴고 다리를 뻗고 앉아 있거든. 맞아. 세트나 어디서. 무슨 인형 같잖아요. 그렇더라? 너무 귀여워. 정말 너무 그래서 귀여워. 언니가 그걸 그렇게 찍었구나. 그래서 스태프들이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준면 씨 손이나 준면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나한테 다 보내줘. 뒷모습 너무 귀여워. 둘이 소금만 먹을 수 있어? 음식 얘기하고 내리에서 먹는 너무너무 감성이 순수하게 풍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 그죠? 내가 막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 주상전화 때문에 속상해서 막 그러잖아. 연기를 막 하고 있으면 나랑 똑같은 감정으로 저기서 정말 진심으로 이 중전을 대하는 지밀상궁으로서 우리가 감정이 이퀄인 거예요. 너무 좋아. 그렇게 공감 능력이 좋고 너무너무 감성이 좋아요. 너무 순도가 높고 너무 풍부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또 사실 왕자들이 많잖아요. 왕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왕자들마다 다 색깔과 또 나름의 서사들이 다 있거든. 달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이거나 정말 처음 하는 배우들이거든. 성남대군 했던 문상민도 웹드라마 정도는 했었고 넷플릭스 시리즈는 했지만 제대로 이제 그 드라마를 경험을 하지 못한 배우고 다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 우리 배우들한테 자기는 요거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윤상현이 그 무한대군 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저는 오디션이 처음이고요. 하기 전에 극장에서 팝콘 알바했대.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지.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청하역 했던 오혜주는 이번에 수험생이었어. 그래서 수능 보고 와서도 촬영하고 이랬어. 어머. 너무 귀여워. 떨더라고. 난 이제 후반에 조금 이제 만날 신들이 많았는데 얘기를 해보니 굉장히 총명해요. 총명하고 너무 귀여워. 애기지 뭐 애기잖아. 그치.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고 그러면 너무 예쁘지. 우리 그 유선우 개성대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 16부에서 같이 하는 신을 하는데 너무 뭉클한 거야. 이제 손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왕이 정말 다 컸구나. 참 정말 순수하게 그 캐릭터하고 닿으려고 일상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한 거를 난 알잖아. 그래도 한 9개월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계속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노력을 하는데 아 그게 이렇게 정비례해서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감동적이고 너무 대견하고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너무 같이 성장한 거야. 너무 예쁘더라고.
난 되게 놀란 게 이번에 김혜숙 선생님.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내가 쌤한테 가장 놀라고 배우로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있다고 느꼈던 건 선생님이 해석하는 그 해당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꽤나 뭐 진취적인 나름 사극에서는 조금 비전형적인 캐릭터들이 있다고 봐요. 특히 여자 캐릭터들이 그랬는데 데뷔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그냥 악인 이 전체를 가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굉장히 그냥 언니랑 거대한 붙을 악이잖아. 때 언니가 언니랑 선생님이랑 딱 그냥 한 화면에 나올 때 와 그냥 전율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 어디서 감히 시애미를 겁박합니까? 겁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전! 예! 그냥 뭔가 강렬한 악, 절대 악이 아니라 뭔가 이 뭔가 되게 단조롭지만 강렬한 이 캐릭터가 너무나 입체적으로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놀랐어. 우리가 그것도 있거든. 내가 선생님을 세트 첫 촬영 때 개성대군 밀씨를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 먼저 오셨다고 하니까 아, 나 선생님 보러 가야지. 그리고 세트 들어가서 지금 촬영하고 계셨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선생님이 하얀색 명주 있죠. 나 저거 좀 줘봐라, 수건 좀. 하얀색 명주로 개성대군의 물건들을 본 다음에 다 꺼내서 탁 하는데 그 얼굴과 이 동작, 이 손끝과 이 시선 끝에서 느껴지는 그 혐오 있잖아. 근데 그건 대본에 없었어요. 그거는 대본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뷔가 둘러보는 거였지. 근데 그때 둘러본다가 끝인 거야? 그쵸. 데뷔가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긴장이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그 캐릭터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난 그거를 보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오마이갓이었어요. 어디까지가 연출의 선이고 어디까지가 작가가 해야 될 거 그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거지만 아 정말 명배우가 이 캐릭터를 제대로 해냈을 때는 10개로 쓰여진 이미 완성도가 있게 잘 쓰여진 캐릭터가 그냥 100배로 느껴지는 거죠.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선생님이랑 만나서 하는 씬은 뭔가 나도 온몸에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너무 좋았어요. 나도 지금 좋은 것 같았어요, 혜수야. 선생님 너무 좋아요. 혜수야 나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든데 우리가 왜냐면 그렇게 집중을 해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고강도의 집중을 할 때 내 영혼이 이렇게 타면서 분해가 되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이랑 할 때는 그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뭔가 대단하게 내공 있는 선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온 세포 하나하나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멋진 배우. 내 눈앞에 있는 멋진 배우. 근데 나는 언니 물론 김혜수라는 배우 당연히 연기 너무 잘하지. 연기 너무 잘하고 모든 이들이 알고 있고 티나게 하지. 너무 열심히 하는 티가 나도 노래 언니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그동안 진짜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슈룹을 보면서 와 혜수 언니 연기가 굉장히 달라졌다. 진짜? 라는 걸 느꼈거든요. 당연히 너무나 좋은 쪽으로. 사람이 보통 뭔가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아이 뭐 이래야 되잖아. 너무 좋네. 난 정말 정말 너무 느꼈어요. 이유가 뭘까? 아주 여러 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일 거야. 그 중에는 사실 뭐 이 작품에 이 캐릭터의 힘이 있었고 그리고 뭐 김혜숙 선생님도 있었고. 근데 그 캐릭터의 힘을 언니가 만들어냈다는 게 보여졌어요. 자기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우리가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대본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대사를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진화하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 9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지만 촬영 기간, 프로덕션 기간만 9개월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봤어요. 친한 친구 얼굴도 생각이 안 나. 내가 본 건 대본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당연히 대본을 봐야 되는 거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제일 좋은 건 아, 오늘 밤에는 대본을 보면서 밤새지 않아도 된다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슈룹 하는 동안 느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예 없는데 아, 내가 슈룹하고 한 내 인생의 3년 정도를 맞바꾼 것 같은 느낌? 3년은 빨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후회는 없어요. 뭐 일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해도 되고. 놓친 것도 많고, 그리고 보면서 아, 저게 끝까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린 또 느끼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 그 순간에 그걸 다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 눈물 나지? 그랬어. 너무 멋있으시지? 어때? 언니한테 어떤 고려? 아니 언니. 그냥 진짜 얘기하는 언니, 거야. 나는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게 느껴졌거든. 그래, 그거는 자기가 그래. 배우니까 아는 건데 사실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리고 뭐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엄살이지.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 이제 아주 그만하자, 진짜. 이제 이렇게는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아, 뭐 김혜수인데 저 정도는 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너무 냉정하다, 나한테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근데 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로웠어요. 내가 청룡영화제를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30년이래. 깜짝 놀라서 기사 보고 알았거든. 근데 나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그런 배우를 발견할 때 미칠 것 같아요. 좋아서. 장점을 캐치해주는 사람이다, 언니가? 그의 장점을 내가 아는 순간 나한테도 도움이 돼. 왜냐면 그건 나한테 좋은 자극이 되거든. 인생 강의 듣는... 아, 너무 싫어 그런 거. 언니 진짜 우리 근데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정말. 그런 거 너무 좋아.